Not even a kid could believe in this. But when am I going to wake up? Elevator에서 내리면 더블헤드가 바로 공격하기 때문에 재빨리 피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끌어내릴 도구를 찾아야 하는데요. 벽에 있는 메모에는 불을 끄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주변의 아이템부터 확인하고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사일런트 힐에서는 메모의 내용이 게임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표백제는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화장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forget it. This is way too gross. Who would even think of doing something so disgusting? Silent Hill 2에서 주인공인 제임스가 변기 안에 손을 넣어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헤더가 대놓고 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옷걸이는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방탄복은 적으로부터 받은 데미지를 줄일 수 있지만 뛰는 속도는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다리를 내리기 위해 옷걸이를 사용합니다.
TV에 쉐릴이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이 장면은 1편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1편에서 이 장면이 나왔던 장소가 이면세계에서 쇼핑몰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옆이었는데 지금 3편에서도 1편과 마찬가지로 이면세계에서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옆에 동일한 장면을 연출해 놓았습니다. 3편이 1편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열쇠는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으로 어떤 문을 여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현재 열 수 있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쇼핑몰 내에서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세이브하겠습니다. 호드는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무기가 저기 있는 쇠파이프인데요. 권총 탄환을 아낄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세제는 스토리 진행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저 스위치는 환풍기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나방 때문에 저기를 지나갈 수 없는데,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세제와 표백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나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헤더가 지나가려면 발생한 유독가스를 환기시켜야 하기 때문에 환풍기를 작동시킵니다.
바이스는 획득한 호두를 깰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문스톤은 3층에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일단 세이브.
문을 클릭하면 어떤 글이 나오는데요. 일단 빨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첫 번째 보스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스플릿 웜이라는 보스격 몬스터로 1편에 나온 보스인 스플릿 헤드를 계승한 녀석인데요. 6개의 구멍 중에 랜덤으로 나타나며 입을 벌렸을 때 공격해야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상징적 의미는 헤더의 자궁에 있는 신, 다시 말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헤더의 공포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문스톤을 사용했던 문에 나오던 글귀를 보면 300번의 낮과 밤이 지나면 문 너머에서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300일은 10개월을 뜻하고 고통에 찬 비명소리는 출산의 고통으로 산모가 내는 비명소리를 뜻하는데요. 괴물이 내는 소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스를 처리하자 헤더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What? It's the shopping mall just like before. Am I back? 오늘 영상은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실 거죠?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